때마다 기분이 어때요? 찝찝해요. 찝찝해요. 담배 때문에 싫을 때도 있고 그 담배 보면 그림도 그려져 있는데 새가 까매지고 일산화탄소 때문에 일산화탄소 안 좋아지고 타르가 타르도 까맣게 만드니까 타르가 선생님이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3개월 후에 할아버지 같이 됐었어요. 얼마나 충격이겠어 이 나이에 그런 사진. 진짜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생각돼요. 그러면 친구들도 나연이네 아빠가 담배 피는 거 알아? 말했는데 친구들이 너네 아빠는 불사신이라고 말했었어. 나 3개월을 들었거든. 같이 3개월을 들었는데 아버지는 버젓이 건강하시니까. 우리 나연이 아빠 그럴까?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으세요? 어떠세요? 겉으로 봤을 땐 건강한데. 건강하신 거예요? 건강한데. 아니 조금 안 건강할 것 같아요. 안? 폐가 까맣을 것 같아요. 아니 폐가 까맣을 것 같고 또? 입술 쪽에 빨간 뭐가 났었어요. 입술에 빨간 게 났어요? 네. 뭐지? 입술에 빨간 입술에 빨간 거예요? 아빠가 과자를 먹다가 이가 살짝 깨진 적이 있었어요. 과자가? 과자 먹다가? 이가 노래해가지고. 그러면 좀 사연을 보면 아빠 담배 끊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? 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? 아빠도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지. 나도 노력을 해야 되고 영자 이모도 열심히. 누나로서 한 마디 좀 해주십시오. 자 그러면은 우리 나연이가 너무 걱정하는 너무 사랑하는 우리 나연이 아빠를 만나볼게요. 어디 계세요? 안녕하세요. 나연이 보면 들으셨는데 이해가 되세요? 아 그럼요 이해 되죠. 끝이에요? 담배를 이제 정확히 얼마나 이제 피우셨나요? 사실은 제가 고3 때부터 담배를 태운 것 같고요. 고3이요? 예. 고3 때. 그러니까 한 25년? 패시로 한 25년 된 것 같고. 이야. 하루에 한갑 좀 이상 태우는 것 같은데 네. 한갑 반 정도 태우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방송에서 한갑 반이면 실제로 한 두갑 반 정도. 잘 영어 살게 나올 정도면. 근데